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메아리다육 농장, 다육이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고, 여기 제가 한 바퀴 살짝만 돌게요. 아유, 어지러워. 현재 있는 곳은 이제 우리가 판매동처럼 열려 있는 공간에 약 300평 정도 되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아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차도 먹고 소담소담 얘기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오, 세상에, 저기. 원종방울복랑금 제가 지난주에 와서 커팅을 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모주가 있고, 커팅을 하거나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오면 또다시 커팅을 해서 분해 심어서 6개월, 1년, 3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다육이 농가이면서 우리 여기 그 대표 여자 대표님이죠. 예, 체험학습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카페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농사는 더불어 원래 농사를 짓는 곳이고, 그래서 한번 오시면 물안개 공원에 오시면 메아리 다육 농장 오시고, 메아리 다육 농장을 들르면 물안개 공원을 꼭 들렸다 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 10분 거리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홍성생수를 깜짝 놀랐어요. 왜? 아유, 세상에, 금기가 다 보여갖고. 가격이 12,000원 괜찮죠? 홍성생수 12,000원 괜찮네. 그죠? 지금은 물이 조금 빠진 대신에 금기가 많이 보이죠? 아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환연매와 2만 원. 아이고, 좋아라. 사이즈요? 어휴, 세상에. 뿌리는 다 있어요. 뿌리 동그랑땡이요. 자, 요거, 뿌리요? 다 동그랑땡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유, 좋아라. 지방씨요? 아니, 어느 구독자님이 지방씨를 어디서 샀어요? 아니, 산데다가 얘기를 해야지. 지방씨를 판매하지 않는 곳에 얘기를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구매한 곳에 이만저만해서 사진을 올려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 언제 구매했는지를 꼭 밝히세요. 아유,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집에 가서 자꾸 뭐 죽었다, 뭐 죽었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지방시, 뿌리는 없이 판매했으나 지금은 뿌리가 다 났어요. 아유, 뿌리 들어봐요. 아유, 안 돼, 안 돼. 뿌리 다 완전히 이제, 아유, 뿌리 다, 뿌리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즈이고, 제가 왜 지방시가 가격이 좋다고 하냐면, 저는 구정 때, 2월 이쯤에 이 정도의 사이즈를 약 18만원, 20만원에 두개 구매했습니다. 하나는 18만원, 하나는 20만원. 그때보다 싸단께. 그때보다 70%, 80% 싸다고. 예, 맞아요. 저는 그렇게 구매했었기 때문에, 우리 키핑 장소 그렇게 샀단께. 세상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거 나오기 전에 40 얼마에도 팔았는데 나는 그때 없어갖고 그걸 못 샀어요. 그 후에 18만원, 20만원에 판매했던 그 아이여서 내가 지방시가 이렇게 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다육이를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모를 수 있고 처음 볼수 있어요. 어휴, 싸지 않네. 뭐, 뿌리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에이, 불과 6, 7개월 전에는 비쌌다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요. 어머, 세상에, 야는 도감 말이야. HY가 무슨 뜻이에요? 교배종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세상에. 큰 인물 하네. 아유, 인물이 살아있네. 예, 도감 마리아는 맞아요. 제 교배종이라고 HY라는 표기는 교배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좋아라. 끝내줘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나도 그래. 자, 그다음에 파키피덤 10만 원. 얘도 분지 다 합니다. 분지합니다. 화이트 그린이처럼 얼굴이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긴 하나 밑거름이 영양분이 실하지 않으면 해를 거르기도 해요. 네, 해마다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가을 분갈이를 잘해서 봄에 분지를 잘 도와주면 되고, 또 여름에 자고 나면 가을에 분갈이해서 봄에 또 영양가 많게 잘 분지를 하면 잘 분지합니다. 자,
아유, 숨좀 쉬고. 자, 그 다음에 간에. 에, 어머 세상에, 야가 5천 원이야? 완전 금이죠? 안 보여? 여기 금이구먼. 잘 고르면 금, 보비보비, 에, 간에 5천 원. 한 포트 5천 원이 맞아요? 세상에. 자, 그리고 얘네는, 저기, 바위솔, 바위솔. 3천 원, 3천 원. 어머, 그래요? 아유, 어느 분이 바위솔 꽃은, 아주 어렸을 때, 볼록 올라올 때 자르면 괜찮은데, 이미 올라왔을 때는, 꽃을 보고 하든, 아니면 어차피 고사는 돼요. 네, 맞아요. 얘도 바위솔,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는, 아, 얘 이름이 뭐였죠? 응? 아우, 뭐 세상에.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응? 얘 하얀 꽃 피는 건데. 그죠? 가격은요? 가격도 3,000원? 응! 어머 세상에, 야, 이름이 뭐였지? 아유, 나도 지금, 아유, 나도 있는데, 이거. 하얀 꽃이, 지금 빨갛잖아요? 겨울 내내 하얀 꽃이 피는데. 아유,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종 푸에볼라. 얘요? 어머 세상에. 얘가 5만 원. 원종 푸에볼라 군생. 5만 원. 그리고 얘가, 오렌지 에보니 5만 원. 자, 그 다음에 스네디 5만 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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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5만 원짜리 세 개인데, 이 중에서 두 개만 고르면 8만 원에 준대요. 아유, 좋아라. 아유, 그니까, 무조건 내가 야하고 두개 사든, 야하고 두개 사든, 야하고 두개 사든, 어찌됐든. 자, 잠시만요. 원종 에보니 푸에볼라 5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에보니 5만 원 맞습니다. 아유, 스네디 5만 원? 맞습니다. 둘 중에, 세 개면은 원래는 15만 원이잖아요. 두 개면 10만 원. 근데 두 개만 구매하면 8만 원에 준다. 이 말입니다. 아유, 좋아라. 끝내주게 좋아요. 자, 제가, 여기 뒤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아유, 그럼, 이렇게, 잠시만요. 파피스 로즈 쳐라. 아유, 좋아라. 6만 5천 원. 얘요? 어머, 세상에. 그쵸? 6만 5천 원? 아유, 예, 그러니까. 아유, 이봐. 파피스 로즈 쳐라. 6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아우, 농장에 왔으면, 농장에 가면 이 정도는 보고 가야죠. 얘는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왜? 아유, 뭐, 그까짓 거 갖고 호들갑을 떨어. 아유, 8만 원짜리가 50개면 400만 원인데요? 응, 아유, 멕시코 야생 말이야. 8만 원.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정말로 제가 이 입장 하나가 맞아요. 제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이 봐봐. 아유, 세상에. 이런 애들이 한 40개, 50개. 아유, 이렇게 많다니까요, 이렇게. 자,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의 메아리다육 농장인데, 농가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를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예, 체험학습을 하는 체험교사 선생님이세요. 누가요? 메아리다육 농장 대표님.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체험학습 할수 있고,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아우, 내가 거기 물안개공원 갔더만, 그 옆집에. 그러면 또 이런다. 아, 내가 메아리 농장 간 적이 있는데, 그 옆집에. 메아리 다육 농장과, 물안개공원이,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봄에 오니까, 무지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메아리 다육 농장이 있고, 왔다가 카페처럼 즐기다가, 또 물안개 공원도 구경하시고 가시라는 뜻입니다. 자, 멕시코 야생 말이야. 메아리 야생 말이야. 자, 멕시코 야생 말이야. 대품 8만 원 맞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여기를 안 보고 집에 가면 안 돼. 아, 세상에, 좋아라.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얘요. 엘코온 쳐라. 2만 원. 아이고, 좋아라. 아, 물은 좀덜 들었죠? 그럼 어때? 그죠? 여기서 금만 하나 나와봐라. 제가 요새 엘콘 금 철화를 막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아, 여기서 금이나 좀 하나 나왔으면. 아유, 자, 그 다음에 노을 6만 원이요? 어머 세상에, 원종 노을. 내건 빨간데, 그죠? 아,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메아리 다육 농장은 여기 경기도
밤과 낮의 온도차가 엄청 심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아, 글쎄, 물이 그렇게 잘 든다네, 그죠? 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조금 물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원종 엘리자베스 8만원 가시네. 가시가 이쁘다는데 물이 다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레드티아라. 어머, 아까 10만원짜리 봤어요. 가의 형님 18만원. 자, 그 다음에 얘 보러 왔어요. 얘요. 끝내주죠. 얘는 하나, 둘, 셋 갑니다. 이렇게 대품을 보고 집에 가야 천장에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와서 또 사요. 하나, 둘, 셋, 아도니스 8만원. 에휴, 세상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제가 그럽니다. 저거. 한 번만 눈에 탁 담고 간다고 구경하잖아요. 안 사고 그냥 가면 그냥 천장에서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어떡해요?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아유, 하나 주세요. 다 그래요, 누구나. 예. 얘는 아도니스이고, 가격 8만원이고, 자, 요렇게. 예, 사이즈. 그리고 제가 이제 농사 짓는데, 이 견우 직녀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농사를 제일 작은 사이즈가 들어오기도 하고, 입고지다 오기도 하고, 아까 카페 같은 공간에 제가 원종방울 복랑금을 이렇게 적심을 다 해서 꽂았어요.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름은 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큰 아이를 수입, 그러니까 들어오는, 어머 세상에 뿔이 내렸네. 이렇게 큰, 덩치 큰 아이를 들어와서 뿔이 내려서 잘 가꾸어서 출하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무조건 씨를 파종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봤어요? 다육이 재테크? 어머, 봤구나. 끝에 영상을 담긴 했으나, 러블리 로즈를 입고지를 한 판을 시켜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농장에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무조건 사서 되파는 건 재테크 아니에요. 내가 구매를 하면 그거를 늘려서 판매하는 걸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한테 다 배우는 거죠. 메아리다육 사장님한테. 이렇게 헤라가 지난번에 들어왔어요. 가격 6만원이고 현재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당연히 구매 가능하고 이 아이들이 완전히 아까 멕시코 야생마리아 정도의 포스가 나면 가격이 아이고 10만원 넘는다 이 말이죠. 여기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메아리다육 농장에서 제가 이렇게 아유 세상에 내가 어느 날 금밭을 내가 한번 얻을게요. 사장님 몰래 들어갈까요? 금밭을 급습을 해서 영상에 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그 메아리다육 대표님하고 금 종자를 숨겨놓은 애기 언제 방출할 거냐라고 끊임없이 제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메아리다육 농장이었습니다.